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세븐나이츠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또 지금 뭐 특별하게 아주 좋은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영웅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뭐 세븐나이츠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황 그런 건 없어서 방어용 에반을 사성인데 이거 원래 주인공이잖아. 에반하고 카린. 너무 천대하는 것 같아서 방어형이 그리고 방어형 원소만 많아. 에반하고 관우는 영 별론가 봐. 에반하고 에반 좀 키워주고 루디를 좀 키워주고 루디는 지금 6성짜리가 있으니까 그래야겠죠. 방어형은 애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원소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시작은 어딨니? 사성 에반, 아, 사성 에반을 5성으로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자, 이거 아무거나 쓰자. 자, 5만 원. 야, 그래, 떠나라. 자, 에반, 오성 에반. 뭐, 쓸 일은 별로 없겠죠. 육성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지, 또. 스킬 한번 볼까? 아군 전체의 방어력이 40% 상승한다. 자, 기절 효과를 하는구나. 막혀. 뭐 5성은 뭐 별게 없네요. 뭐쓸 일이 거의 없겠네, 진짜로. 이제 돈이 너무 없네. 자, 모험가. 지금 에반 얻은 거 그거 얘기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돈 벌러 가야죠. 돈이랑 루비. 자, 무한의 탑을 106층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107층, 108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층은 유리가 나오네, 유리. 자, 패시브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다 유리고. 엘리는 자, 턴 버프가 있죠? 두 턴. 이거 없애줘야지. 저것만 준비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관통이 지금 델론즈가 되고. 예,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친구는, 쉐이는 관통이 없으니까. 발리스타. 여기는, 리가 좋겠네요, 리. 자, 풀모님의 리. 빰빰빰빰빰빰빰빰. 일단은, 너는 그냥 너부터 죽여줄게. 자,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죠? 아닌데? 유리는, 부활하는 게 없었구나. 자, 애들 좀 조용히 시킵시다. 일단은 사신 강림으로 침묵해주고, 자, 버프 턴 없애주고. 전이는 침묵 안 먹었어? 자, 델론즈가 하나 정도 잡을 수 있나? 아이, 못 잡네. 버프턴 다 벗겨졌겠지? 아니네. 버프턴이 아직도 남았나 봐. 다시 부활했던 거죠?
진짜 얘네들은 특별한 지금 침묵도 걸렸고 공격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죽이면 될 것 같은데 HP가 많나봐. 한참 걸리게 생겼네. 자, 델론즈 니가 하나 잡아라 좀. 패도 메랄 거는 좀 아껴놔야겠죠? 패도 메랄 거하고 사신 강림은 좀 아껴놔야지. 자, 애들 또 한번 또 시작하자마자 또 입을 딱 다물게. 패도메러건 해주고 흑익 만월참으로 버프턴 없애주고 버프턴 한 번 더 가자. 아, 뭐야 침묵 상태 됐으나? 카르마가? 관통이 흑폭참하고 흑풍참하고 저게 없으니까 패도 메러권을 때려주고 싶은데 죽는 애도 없고. 야, 우리 편 애들 왜 이렇게 다 침묵에 걸렸어? 누구 짓이야 이거. 차라리 죽여줘 누구 하나를. 자, 누가 되는 사람이 아무나 그냥 쳐라 그냥. 자, 스킬 못 쓰고 서로 말을 못 해 가지고 왜 말을 못 해? 아, 쟤 HP가 엄청 많다. 자, 5분 걸렸네, 5분. 그래, 아, 역시나 이게 한 칸 비워놓고 그냥 이 친구 소환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아, 여기 350개 주지? 좋았어. 자, 108층은 루리네요, 루리. 루리가 각성 아니지? 그냥 루리니까 관통이 없어, 루리가. 그게 문제지. 라니아. 얘가 우리를 또 빙결 피해가 있나? 우리는 뭐 얼음 관련한 그런 건 없으니까. 얼음 막는 그런 게 내가 없잖아. 그냥 싸워야지 뭐. 어떻게? 자, 너무 오래 걸리네. 하나 뺍시다. 하나 빼. 카일 그래. 카일 빼자. 카일 내가 제일. 카일 빼고 친구는 리. 이래야 빨리 끝날 것 같아. 자, 아까 전에 못 나와가지고 계속. 풀모님의 리, 각성리. 빰빰빰빰빰.
친구 소환 빨리 나오세요. 자, 피해 면역은 있었구나. 자, 그래요. 관통 아니지? 아이, 뭐야. 아직도 안 벗겨졌어? 어, 됐다. 자, 일단 조용하게 만들자고, 또. 그래, 잘 걸렸어. 얘네들 지금 버프 턴이 없었나? 어, 다들 막 HP가 많아가지고. 잡는구나. 패더 무약건 좀 아껴놓자. 한 번 더. 오케이. 아, 세다. 각성리. 40레벨 각성리. 세군요. 자, 패도 메러권 하나 또 때려주고. 아, 패도 메러권 말고 이거 사신강림. 자, 패도 메러권 그리고 뭐더라? 카르마. 카르마는 근데 누구한테 맞은 거지? 에너지 왜 이렇게 달았지? 굿, 굿. 루리가 관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도 죽었네. 자, 칸은 채워놓고, 그래도. 아직 약해 너무. 이거 하나는 잡아줘야 되는데. 뭘로 끝낼까? 아, 그냥 꼭 저렇게 끝나더라. 스킬 한번 쓰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몇 층이었지? 짠. 어, 뭐야. 좋은 건가? 기본 공격 시, 아, 흡혈. 그래, 쉐인한테 이거 하나 있는데 괜찮더라. 자, 이렇게 해서 108층까지 했네, 108층까지. 108층까지는 뭐, 아주 강한 동료 여러분 덕분에 쉽게 왔습니다. 어, 사송 원소 선택권. 좋네. 9층. 아, 육성 영웅. 좋았어. 9층, 10층. 아, 여기가 필요해. 돈이 너무 없어서. 5성 영웅 선택. 아, 좋네요. 아, 앞으로. 근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 이번 편에서는 언제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에반, 사성 에반을 5성으로 만들었죠? 어딨니 너? 여기 있네, 여기. 자, 방어형 원소가 많으니까 뭐 차근차근 한번 키워봅시다. 그리고 무한의 탑 108층까지 클리어 해봤습니다.
자, 저것도 루비를 모아가지고 스킬 레벨 90짜리 스킬 이제 사야 되는데. 무한의 탑 좀 더 올라가면 또 루비 또 300 몇 개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점점 많아지겠지만 뭐 많이 많네. 거의 다 왔네 이제. 이걸 지금까지 다 샀으니 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네 개 열여섯 개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